대표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2부에서도 저와 함께요. 이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주 리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1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 오늘의 감독은요. 이대열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의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프로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실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겟이 지금 공개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의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먼저 지난 시간 저희 목요일에 찾아와 주셨죠? 네. 목요일 날 강의 잠깐 복습해 볼게요. 저희 그때는 네. 이제 국내외 시황에 대해서 네, 시황 읽는 그렇죠.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주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던 금리, 뭐 환율, 통화량 이런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압축해서 잠깐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강의에서 이제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금리는 일반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증시의 호재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그죠? 예,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는 얘기지만, 전반적으로 금리는 경기의 방향과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경기 방향과 일치. 자, 그리고 금리가 하락했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은 경기 자체 호황기에서 이 후퇴 국면으로 내려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기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2008년도 그 금융위기 때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있었지만 주가는 폭락으로 이어지는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자, 그리고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익과 이제 환차익이 있는데요. 네. 주가 차익보다 환율에서 얻어지는 차익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원화 강세가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존재한다면 외국인들은요, 주가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목적보다는 환차익을 노리고 우리나라 시장, 주식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물론 이유가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지만 뭐 그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나 기타 우리나라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빠져나갈 때, 그죠? 환율이 굉장히 원화 강세가 이루어진다면 달러를 바꿀 때 굉장히 그 많은 환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까지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통화량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확대 통화 정책 이게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능사가 아니다. 왜? 유동성을 완전히 풀어놓게 되면 저금리, 완전 저금리 상태잖아요. 미국, 일본, 뭐, 마찬가지, 그죠? 완전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돈을 찍어서 풀게 되면 만일에 이렇게 돈을 푼 상황에서 경기가 돌아서지 않게 될 경우에는 유동성 함정 상태에 빠져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된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재정 적자가 심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유럽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왜? 지금 재정 위기가 왔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유동성 함정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 중앙정부에서 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민소득, 즉 가점소득을 늘려줘야 되는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 국민들의 이 피와 살을 뜯어먹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확대 통화 정책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리수를 던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의 경우에 경기 지표가 계속 다운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요. 글로벌 시장들은 아랫방향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 쪽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빨리 빼세요. 아시겠죠? 빨리 자금들을 빼셔가지고 일부 한 20% 정도, 30% 정도는 대형주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공격적으로 100%를 다 실었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있는 것은 지금 방향성을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저도 지금 시장은 2050포인트까지는 즉 직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 유동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경기 지표가 하나 둘씩 나옴에 따라서요. 더 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랫방향으로 머리를 숙일 것이냐가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대형주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조심해서 대형주를 다루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 지난 시간 이제 국내외 시황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럼 오늘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나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생상품 하게 되면 이제 되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시장 입문하신 분들, 주식만 조금 하시던 분들, 파생상품 선물, 뭐, 옵션,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네. 오늘은, 뭐, 대부분 투자자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물이나 옵션, 뭐, 이런 그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해서 차근차근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이 시간을 기초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에서 기초는 조금 더 탄탄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설명해 주실 개념이? 네, 이번에, 처음으로요, 이제 그 선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게 되면서, 뭐, 주가지 선물의 동향이 어떻고, 그죠? 뭐, S&P 선물이 어떻고, 나스닥 선물이 어떻고, 이렇게 많이 보실 텐데, 네. 도대체 이 선물이 뭐냐, 이거죠. 이게 아마 개념도 잘 모르시고, 계속 지표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당연히 아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선물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도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선도. 네. 이 선도, 거래라 그죠? 이것도 선물도 하나의 거래입니다. 네. 얘도 거래인데 선도 거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론을 배울 때 이제 그 뭐 배추 밭대기 거래를 뭐 예를 든다든지 네. 뭐 무 밭대기 거래를 뭐 예를 든다든지 이런 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여러분들한테 생소하지 않게끔 제가 배추 밭대기 거래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네. 자, 왜 웃으시죠? 예. 배추라서 그런가요? 아, 네. 네. 자. 자, 이 배추에 대해서 이 선도 거래 개념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 배추 네. 농사를 지으신 분이 계세요. 자, 농부라고 표현할게요. 농부 갑이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네. 예. 땅은 상당히 커요. 예, 큽니다. 뭐 한 뭐 2만 평 정도라고 뭐 하죠. 예, 2만 평. 공식적인 용어에서 그죠? 평수는 사라졌지만 네.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2만 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리고 자, 이 농부가 그죠? 이 2만 평에서 이제 배추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여기다가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도매상이 존재합니다. 도매상 A씨가 존재해요. A씨. 예. 이 A씨가 시세에 굉장히 그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그런 도매상이에요. 네. 자, 원래 농사가 보니까 농사가 잘 안 지어졌어요. 그래서 흉작이 좀 들었다고 하죠. 흉작. 태풍도 좀 불고, 태풍도 달아서 두 개나 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흉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부는 마음이 많이 탑니다. 속이 타요. 예. 평소에는 2만 평에서 나는 그, 뭐, 배추가 한 1억 정도였다면 지금 그 반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좀 심란한데, 도매상 A씨가 찾아가죠. 예, 이렇게 찾아갑니다. 자, 갑아저씨, 내가 이 그 배추를 도매상을 운영을 하는데, 할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등산 한번 하자 그러죠. 예, 그래서 같이 등산을 갑니다. 등산을 가서 농부랑 이 도매상 A씨가 얘기를 해요. 아, 농부는 그죠? 태풍도 불고 해서 이번에 흉작이 될 것 같아서 이 2만 평에서 나오는 금액이 5천만 원밖에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도매상 A씨가 아, 이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죠. 그럼 아저씨, 지금이 그죠? 9월인데 이제 한 달 더 있으면 10월 달 되면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그죠? 예, 뭐, 이게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예. 그냥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10월 달 수확하시면 제가 지금 현재 뭐 가격 시세로 봤을 때 5천만 원밖에 못 받을 것 같으면 제가 1천만 원 더 드릴게요. 수확하는 즉시 전량 저한테 갖다 주실래요? 이런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농부는 그죠? 5천만 원짜리를 현재 이제 1천만 원 더 받고 파니까 아, 좋다.
아, 그러면 나는 무조건 오케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산을 하죠. 그렇죠? 등산에 내려와서 예, 밥을 먹으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5천만 원에, 아, 6천만 원에, 6천만 원에요. 2만 평에서 생산되는 모든 배추, 그죠? 모든 상품들을 다 인도하기로. 언제? 예, 뭐, 10월 달 수확해서, 그죠? 뭐, 10월 말로, 10월 말, 말일까지 예, 인도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대금은 인도되는 즉시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이 일어났죠, 그죠? 이게 뭐냐, 그러면. 현재 배추는 밭에서 크고 있어요. 현재, 그죠? 배추는 밭에서 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자라고 있는 이 배추를 대상으로 10월 말을 인도 시점으로 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죠? 그럼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날은 미래의 10월 말이 되는 것이고, 내가 계약 체결한 시점은 현재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의 상품 인수도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선도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봐야 되는데, 뭐를 짚어봐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그죠? 이 스토리텔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살짝 치우겠습니다. 자, 선도 거래를 하게 되면서, 자, 1번. 자, 목적물이 뭐였습니까? 목적물. 배추죠. 그쵸? 배추죠? 네. 배추를 대상으로 거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수량은 특정되지 않았죠, 그죠? 2만 평 내에 생산되는 모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특정이라고 그랬어요. 예. 뭐, 여기 그 밭, 예.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예. 한자와 영어가 썼겠죠. 예. 네. 세 번째, 자, 계약 체결 어디에서 했나요? 등산 갔다 와서 하산해서 식당에서 했다 그랬죠, 그죠? 예. 네. 계약 체결 장소, 체결 장소죠. 예. 식당이라고 할게요. 예. 자, 누가 했나요? 누가? 누가? 누가 했습니까? 갑 농부 아저씨와, 예, 그죠? 예, 상대는 갑 농부 아저씨와 A씨죠. 그죠? 도매상 A씨. 예, 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냥 간단하게 요것만 놓고 보죠. 자, 목적물은 배추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상품을 다양화 한번 시켜보죠. 그럼 배추도 될수 있고, 당근도 될수 있고, 그죠? 예. 뭐 신발도 될수 있겠죠, 그죠? 뭐 공장을 한다면 예,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량은 여기서는 그죠?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특정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불특정됐지만 뭐 신발 뭐 10만 켤레, 그죠?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당근 100만 개될 수도 있고요, 그죠? 아주 다양하게 되겠죠, 그죠? 계약 체결 장소 한번 볼까요? 식당에서 했어요. 뭐 교회에서 할수 있는 거고요, 절에서도 할수 있는 거고 우리 집에 와 해서 A 씨 집에서도 할수 있고. 갑 농부 아저씨 집에서 할수 있어요. 원두막에도 할수 있고, 그쵸? 이 자유예요, 자유. 그쵸? 누가? 갑 아저씨와 A씨. 즉, 당사자라고 하죠, 우리가. 예, 당사자라고 합니다. 즉, 목적물은 뭡니까? 다양성. 수량, 마음대로. 예, 계약, 자유. 누가? 당사자끼리. 누가 중간에 개입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요 중개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둘이 했잖아요, 그죠? 이게 선도 거래라는 거예요. 즉,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그죠? 계약 체결도 굉장히 자유스럽고, 누가 네.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네. 이제 뭐냐면, 이제 법률 용어가 조금 나오는데요. 자, 이 농부 갑 아저씨는, 그죠? 농부 갑 아저씨와 이 네. A씨, A, 그, 도매상과의 관계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선도 거래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선도 네. 거래.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먼저 A씨는 그죠? 갑 농부 아저씨는 A씨한테 배추를 그죠? 배추를 조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네. 얘도 채무자죠, 그죠? 이 네. 갑 아저씨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채무가 완료가 되면 이 A씨는 이쪽으로 그죠?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죠? 예.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시세는 두 번째 문제 치고요. 아, 시세가 만일의 경우에요. 엄청나게 폭등을 해버렸어요. 즉, 이갑 아저씨가 그죠? 5천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시세 5천만 원인데, 1천만 원더 받고, 그죠? 플러스 네. 1천만 원 해서 6천만 6천, 원에 넘기겠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네.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시세가 현재 시세에 한 3배 정도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갑 아저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가만히 앉아서, 그죠?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예요. 사실상, 그죠? 네.
안 팔았으면 엄청난 3배니까 1억 5천을, 그죠? 땡길 수 있었는데, 도장 찍음으로 인해서 9천만 원이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이 A씨는 어떤가요? 이 계약을 체결해 놓음으로 인해서 A씨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잖아요. 누릴 수 있잖아요. 네. 단, 물건이 와야 그걸 팔 거 아니에요. 그죠? 물건을 안 주게 되면 A씨는 돈 못 벌죠? 네. 자, 여기에서 리스크가 나오는 거죠. 무슨 리스크? 바로, 갑이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서 A는 그 차익을 누릴 수 없는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선도 거래의 맹점이 되는 거죠. 반대 케이스가 되면, 갑은 그죠? 이게 지금 현재 5천만 원에 시세가 폭락을 해버렸다면, 상대적으로 뭐 3천만 원으로 폭락해버렸다면, 나는 A, 갑은 6천만 원을 받기 때문에 반대로 100%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A는 그죠? 배 아프겠죠. 그죠? 돈 안 줘요. 이 계획 잘못됐다고 막 우기고 돈을 안 줘요. 네. 막 4천만 원만 주고 막 이래요. 그러면 갑 역시 마찬가지예요. A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시세 차이가 누릴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선도거래의 가장 큰 맹점이 이거입니다. 불확실성. 네. 채무 불이행 위험. 이거예요. 근데 계약을 했는데 네.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것은 네. 이제 그 민법상의 문제고요. 아, 네. 주식상에서 문제는 아니고 서로 이제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예. 어. 여러분들의 이 선도 개념에 대한 그 이해를 돕고자 제가 법률적인 부분까지 조금 파고들었는데 예. 뭐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죠. 우리가 법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줄 의무는 없어요. 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뭐 때문에 제가 이런 선도 거래를 말씀드렸냐면 선물을 이야기해서 그래요. 자, 선도 거래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선물은요, 자, 계약 체결을 합니다. 대상 상품이 정해져 있어요. 배추, 안 됩니다. 안 돼요. 코스피 200, 예, 네. 주가 지수, 금, 채권, 국채죠. 네. 예. 그다음에 돈육, 돼지고기예요. 어, 예, 네. 돼지고기. 예, 그다음에 그 달러 선물, 예, 달러 선물. 그다음에 엔 네. 선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기타 등등.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예,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네. 아시겠죠? 그다음에 장소가 있죠. 장소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주식시장이죠. 그렇죠? 시장 이게 그 선물도 장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이 있고 장외에서 거래되는 선물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은 이제 장내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예, 그죠? 거래소 내죠, 그죠? 예, 네. 거래소 예, 거래소 내에서 거래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계약 단위가 정해져 있겠죠? 예, 계약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코스피 주가지수 네.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한 계약이죠. 한 네. 계약 단위로 이제 뭐 1포인트 기준으로 틱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한 틱에 얼마다? 뭐 0.05 포인트씩 움직이는데 예, 그게 얼마다? 이게 50만 원이니까 그죠? 한 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있죠, 그죠? 상대방은 자, 여러분들이 선물을 매도를 했어요. 한 계약을. 선물을 매도했는데 HTS 한 개 딱 매도했어요. 누가 샀는지 알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매도한 그 선물 누가 샀는지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네. 예, 불특정 다수를 하는 거죠. 예. 자, 좀 전에는 그죠? A씨와 갑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 이 선물은요. 불특정 상대방이에요. 누가 샀는지 몰라요. 손이 빠른 네. 사람이 사는 거예요. 손이 빠른 사람이. 네. 불특정 상대방.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즉,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표준화.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선도 거래를요, 표준화 시켜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선물이에요. 근데 선도 거래에서 가장 큰 맹점이 제가 뭐라 그랬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그랬죠? 네.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느냐? 이 거래소가 나서는 거예요. 거래소가. 네. 이거 이제 그 청산 기능도 하거든요. 이거를 청산소의 기능도 합니다. 네. 청산소라는 것은 자 갑과 A씨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갑과 A씨가 이제 배추 대신에 코스피 200 주가 지수를 거래를 했는데 서로 상대방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갑이 그죠? 농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네. 가격이 떨어지면 그죠? 갑은 이득이 되고 예, 올라가면 손해일 거예요. 매도를 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득이 되는 상황, 뭐 손해가 되는 상황 있을 수 있는데 이 거래소가 나서서 여기 뭐 갑 있고요. A 있고 뭐 B, C, C 있고요. 여기 을, 뭐 병,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청산소인 거래소가 청산소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서로서로 다 이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요. 예. 매일매일 청산합니다. 즉, 갑 당신은 얼마 이익, 을 당신은 얼마 손해, 병 당신은 얼마 이익, 그죠? 데이터로 딱딱딱 나오겠죠? 네. 그리고 상대방들, 그죠? 매수한 사람들, 뭐, 얼마 이익, 얼마 손해, 얼마 이익, 다 데이터 짓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탁탁탁 나눠줍니다. 예. 이게 청산소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데 상대방이 그죠? 거래함으로 인해서 결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하죠? 네. 예. 거래소가 청산소 기능을 하면서 돈을 강제로 그죠? 징구해가지고 넣어주잖아요. 돈 안 주잖아요? 전화가 갑니다. 전화가 가요. 그게 바로 마진콜이에요. 마진콜. 네. 요즘에는 뭐 메일이나 문자로 갑니다. 예. 지금 계좌에 돈이 부족하니까 얼마 넣으세요? 그러면서 전화 가요. 그게 이제 마진콜이라는 겁니다. 네. 이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선물의 개념은 이 정도만 딱 잡아주시게 되면, 아, 선도 거래에서 그것을 좀 그 위험을 그 없애기, 상대방들에 대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네. 이 거래소가 나서서 선물이라는 표준화 상품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뭐 개념은 그죠? 뭐 좀 쉽게 잡았을 줄 잡지 않았나. 예, 근데 선물에도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안 드렸네요. 큰일 난 거였어요. 만기일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주가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3개월 단위로 지금 3월, 6월, 9월, 12월물이 이제 상장이 됩니다. 네. 상장이 되는데 가장 많은 거래량은요, 해당 월물이고요, 예, 근월물이죠. 네. 최근월물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지금은 12월물이 되겠죠, 그죠? 네. 최근월물이 가장 많이 거래되고, 그 다음이 이제 차근월물, 3월물이 되겠죠. 자, 이 선물의 만기는요, 일단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네. 만기는 시간 개념인데, 우리나라 지금 주가지수 선물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두 네. 번째 목요일이에요. 이게 둘째 주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일요일부터 해서 그죠? 토요일로 이렇게 끝나는데 이 네. 가운데 금요일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게 여기서부터 1일, 2일 이렇게 가버리 카운트 되면 둘째 주 해 버리게 되면 이때 목요일이 그죠? 그쵸. 만기가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목요일이라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목요일이고 이게 그다음 주 목요일이 예, 만기가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네. 각 이 상품별로 뭐 달러 선물이나 금, 그죠? 돈육 선물 다 만기 틀려요. 만기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 만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만기가 없다면, 그죠? 만기가 없다면 언제 인수도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배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아까 10월 말이라 그랬는데 10월 둘째 주 목요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죠? 만기가 없으면 그냥 뭐 한 2년 있다 갖다 줘도 되고요. 1년 있다 갖다 줘도 되고, 뭐, 그쵸, 배추가 썼겠죠. 네. 네. 만기일 이전에 네. 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거는, 선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합의하에, 쌍방 합의하에 네.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 매매를 통해서, 그죠? 네. 청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즉, 선물을 뭐 매도했다 그러면 반대로 매수해서 청산하고 그 차액만 결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계약을 일종의 취소는 아니죠, 그죠? 네. 계약을 이제 원상복귀 시키는 방법이죠. 네. 네. 자, 선물의 개념은요,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게 되면, 네.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이번에 조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베이시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배워보겠는데, 방금 앵커께서 이제, 선물의 만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죠. 네. 자, 우리가 제가 좀 망설이신 데 수식을 하나 써야 되는데요. 네. 이걸 쓸까 말까 고민 중인데. 예. 써주세요. 예. 네. 이게 우리가 선물을 퓨처스라 그러면서 이제 F라는 기호를 씁니다. 네. 예. 이걸 이제 기초자산이 이제 선물도 그죠? 기초자산, 이게 이제 코스 200이 될 거예요. 우리가 주가지수 선물을 얘기하니까. 네. 그러면 이 기초자산에다가 뭘, 시간에 대한 보상만큼 더해줘야 선물하고 가격이 똑같아지겠죠. 네. 자, 만일에 만기가 3개월 남은 거예요. 왜 3개월 단위로 우리가 이거 상품들이 그죠? 딱딱딱 이게 그 상장이 되니까. 네. 그러면 이 3개월 단위 시간 보상만큼 더 비쌀 거예요. 선물이. 네. 그렇죠? 예, 시간 보상이 더해지니까. 그럼 이거는 수식으로 제가 꼭 이걸 써야 되는지 예, 좀 모르겠지만. 네. 자,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만 하세요. 예. 이게 요게요.
잔존 만기죠, 그죠? 잔존 만기에 대한 이 현물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요만큼 선물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선물이. 네. 자, 그러면 우리 뭐 예전에 그죠? 그 방정식 좀 배우셨잖아요. 그죠? 네. 요거를 요쪽으로 옮기게 되면 F-S가 되는 거고, 네. 이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제 뭐 이쪽에 남겠죠.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베이시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선물과 현물의 현재 가격 차이를 베이시스라는 표현을 써요. 네. 이거를 베이시스라 그래요. 이 베이시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론 베이시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베이시스가 있어요. 네.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뭔가요? 네. 이론 베이시스는 말 그대로 제가 방금 써드린 수식에 의해서 산정된 선물 가격하고 코스프 200의 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네. 시장 베이시스는 선물의 현재 시장 가격하고 코스프 200의 이 현재 가격하고의 차이를 시장 베이시스라 그러는데, 네. 이거 두 개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론 베이시스는 시장 베이시스와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론 베이시스 수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베이시스는 더 중요하겠죠. 왜? 실시간으로 매번 변동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조금 이따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 베이시스의 의미 자체가, 자, 수식을 조금 쓸게요. 자, 이렇게. 이게 베이시스라 그랬어요. 자, 선물이, 그죠? 자, 코스피 200 지수하고 코스피 200 선물하고 같은 방향성을 띠면서 움직이죠. 그죠? 네. 예. 가격은 틀리지만 같은 방향성을 띄고 움직여요. 즉, 자, 하나 보죠. 자, 선물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해요. 근데 코스피 200은 천천히 상승해요. 자, 값은 그죠? 선물이 시간 가치만큼 더 크다 그랬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얘는 빨리 올라가고 이 현물은 천천히 올라가면 이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점점 커지겠죠? 네. 베이시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예. 확대가 되겠죠. 그죠? 이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자, 반전 한번 생각해보죠. 자, 선물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조금 떨어져요. 이거는 작게 떨어지고, 현물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즉, 가격이 큰 것은 천천히 떨어지고, 가격이 예, 싼 것은 많이 떨어져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베이시스가 줄어들겠죠. 확대가 되겠죠, 확대가. 베이시스가. 그렇죠? 왜? 값이 네. 작은 거에 훨씬 네. 더 많이 떨어지니까. 그쵸? 예. 하나는 가만히 있다고 보고, 하나가 뚝 떨어지게 되면, 그죠? 예. 밑에 떨어지게 되면 확대가 되죠. 네. 그죠? 그 베이시스가 확대되는 경우는 올라가는 경우뿐만 아니에요. 이런 경우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 반대로 되게 되면 이제 축소가 되겠죠. 그죠? 네. 선물이 조금 올라가고, 예.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베이시스는 예. 축소가 되겠죠. 그죠? 예. 네. 축소. 그 다음에, 선물이 많이 떨어지고 이 현물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이것도 축소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베이시스가 확대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 전반적인 리듬을 같이 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코스피 200을 따진다면 베이시스가 네.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살짝 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해 주실 개념이 스프레드. 네, 이제 네. 선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아셔야 되는 것이 베이시스뿐만 아니라 스프레드를 또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스프레드는 그 통상이요. 그리고 뭐 그 3월 물, 그죠? 뭐 6월 물, 9월 물, 이렇게 12월 물 있다고 치면 네. 뭐 지금 3월이라고 치죠. 뭐 이 3월 물 가격이 그죠? 3월 물 가격이 뭐 290이다. 예를 들어서 290포인트다. 6월 물 가격이 뭐 293포인트다. 그러면 요 가격차가 3포인트만큼 벌어져 있죠. 그죠? 네. 네. 이게 3월 물과 6월 물의 스프레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만기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죠? 9월 물과 12월 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2월 물. 그래서 9월 물하고 12월 물의 가격 차이가 이론적으로 한번 보죠. 이론적으로 뭐 250이었고요. 여기가 255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네.
포인트 가정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이제 만기가 거의 다 왔어요. 만기일 날이니까 거의 코스피 200 가격이나 코스피 선물 가격이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똑같아지겠죠. 그죠? 왜? 시간 가치가 얼마 없으니까. 네. 이제 뭐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거의 네.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자, 그런데 시장이 떨어져요. 자, 한번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이게 코스피 200이라고 치죠. 코스피 200 지수가 떨어져요. 야, 이게 만기가 금일인데 쿼드러플 유칭돼요. 야, 이게 끝나고 참 방향성이 더 떨어질지 아니면 반등할지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물의 움직임을 보니까 선물을 외국인들이 팔아요. 파는데요. 자, 9월물하고, 그죠? 이 가격 차이를 자세히 보세요. 5포인트가 분명히 발생이 돼 있어요. 네. 자, 선물을 파는데, 9월물도 매도, 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9월물도 이렇게 떨어지고, 12월물도 이렇게 떨어져요. 10월물도 떨어지는데, 근데 9월물은 가격 하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나타나요.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예. 코스피 200과의 그죠? 그 갭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데 12월물은 잘 안 떨어져요. 또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죠. 그죠? 네. 스프레드 확대가 되죠. 그러면 굳이 이런 상황 하에서는 물론 이거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스프레드만 놓고 본다면 이런 상황은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굳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시장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차월물, 즉 만기 이후에 거래될 이 12월물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이 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아 12월 차월물 쪽으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 일반적으로 만기 이후에 시장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스프레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요, 시장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선물도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자, 9월 물은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네. 왜 그동안에 선물 매도된 게 많아가지고, 매수 청산이 무지하게 유입돼요.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는데, 12월 물은 잘 안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꺾일 가능, 만기일 이후에 꺾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스프레드 축소잖아요, 축소. 네. 네.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는 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격 차이를, 그죠? 월물 간 가격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더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 뭐 오늘 그죠? 기초 개념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했다가는 초보자분들께서 영영 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네. 네. 더 이상 어려운 얘기를 못하게 드리겠고. 네. 이어서 설명해 예. 주실 개념이 선물과 선물하고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자, 우리가 그 콘텐고, 뭐, 백워데이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자, 선물하고요. 자, 여기 현물은 제가 S로 씁니다. 그죠? 네. 뭐, 스탁. 그래서 S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선물이 현물보다 가격이 당연히 비싸다 그랬죠. 그죠? 네. 근데 시장의 급격한 이상으로 그죠? 이게 역전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콘텐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콘텐고다라는 표현을 쓰고, 네. 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아진 상태, 일시적으로 그죠? 선물 가격이 그 마이너스 요소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백워데이션이다. 이제 이렇게 말, 이게 실무에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실무에서 쓰는 거고, 이론적으로 또 콘텐고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선물의 시장가, 네. 시장가가 이게 선물의 이론가보다 비쌀 경우, 이것도 콘텐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반대일 경우, 선물의 시장가가 선물의 이론가보다 작을 경우에 이것을 또 백워데이션 용어를 써요. 네. 자,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아시고 계신 내용들은 다 요거예요. 콘텐고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알고 계신데, 예, 땡입니다. 땡. 예, 아주 큰 땡이에요.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백워데이션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예, 큰일 나요.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자, 요걸 써드린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콘텐고 상태인데 시장에서는 이게 또 매도가 나온단 말이죠. 매도가.
그리고 분명히 빼고 대신 상태인데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된다는 거죠. 이것도 알다가도 모르는 노릇이죠. 그죠? 네. 네. 오늘 그걸 한번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봅니다. 네. 자, 콘텐츠 상태인데요.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죠? 선물이 고평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게 고평가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원래 시간 가치만큼 선물이 비싼데? 그죠? 고평가됐다 얘기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준이 된 잣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기준 가지고 계산할까요? 자, 여기다 쓸게요. 네. 자, F는, 자, 이거 안 쓰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런 수식에 의해서, 그죠? 산정된, 이게 이론가거든요. 네. 예. 이 이론가랑, 여기 지금 시장가랑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네. 실무에서는 이 콘텐고 상태지만, 그죠? 지금 현재 이 시장가가 이론가보다 비싸요. 이론가보다 비싸요. 그러면 선물은 무슨 상태? 고평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고평가된 거 팔겠습니까? 사겠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팔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물이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매도. 그죠? 이 상태면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매도.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 그죠? 차익 거래를 하잖아요. 네. 차익 거래 불가능이 아닐 경우에는 이 선물이 매도가 나오면 당연히 주식을 사겠죠. 그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매수가. 그러니까 콘텐츠에서는 그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거라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는데 반대 상황이라고 한번 봅시다. 반대 상황.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론가가 더 비싸요. 자, 반대 상황입니다. 네. 콘텐츠 상태인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경우에. 자, 이 이론가를 계산해 봤더니 지금 현재 얘가 시장가죠, 그죠? 네. 시장가가 더 싸요. 이론가가 훨씬 비싸. 네. 분명히, 그죠? 코스피 200 지수는 뭐 249포인트인데, 이 선물 시장가는 250포인트예요. 근데 이론가를 보니 251포인트가 정상가라는 얘기예요. 네. 콘텐츠 상태에서, 그죠? 이론가가 시장가보다 비싸니까, 무슨 평가? 저평가된 거죠. 그렇죠? 네. 네. 저평가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사야죠. 사야죠. 네. 그죠? 선물, 바이. 선물을 사면 차익 거래해서 현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팔아야죠. 매도.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처음 하신 분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오늘.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앞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아시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요 정도로만 하죠. 예. 머리가 조금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네. 뭐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 그 서울경제 TV에서 계속 그 한번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네. 다음은 옵션에 대해서도 자, 옵션에 네. 대해서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네. 시간이 조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시간 조금 남은 것 같네요. 자, 옵션은 제가 오늘 개념만 좀 잡아두고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손익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좀 제약이 좀 있어가지고. 예. 자, 옵션은요. 옵션은 예, 이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권리를. 네. 자, 우리 선물에서 그죠? 선물에서 이 갑과 그죠? NC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은 농부였고요. 예. 이 사람은 그 도매상이었죠? 네. 도매상인데요. 자, 이 그 B씨가 있어요. B씨가 이 농부랑 관계에서 보니까, 이 그 농부한테, 네. 농부한테 그 배추를, 그죠? 배추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즉, 어떠한 채무 관계는 모르겠지만, 네. 그죠? 10만 포기, 예. 뭐,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권리를, 그죠? 뭐, A씨든, 뭐, B씨든, 다른 사람들한테 막 파는 거예요, 이걸. 네. 그죠? 지금은 여기 받을 권리죠, 그죠? 네.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사람이 10만 포기를 갖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농부한테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죠? 팔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거를, 이 권리 자체를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양도하는 거예요. 즉,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권리를. 네. 아시겠죠? 요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
옵션을 제가 분해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옵션은 이게 살 수 있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게죠. 살 수 있는, 뭐 팔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리 대상이 되는 게 이 권리예요. 권리. 근데 이 권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하나는 살 수 있고 하나는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살 수 있는 권리를 그죠?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죠? 팔 수 있는 권리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을 테예요. 그죠? 그러면 옵션은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네. 그러면 사는 사람은 뭐예요, 다? 사는 사람은 누가 팔아야 살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 매도하는 사람들을 발행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발행자. 네. 발행자. 즉, 이게 증거금만 다 받쳐주면 누구나 다 발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발행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살 수 있는 권리. 뭐를? 배추. 네, 배추라고 치죠. 뭐, 네. 코스피 200 지수인데. 네. 네. 이 배추를 이제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았어요. 즉, 내가 배추를, 그죠? 만 원. 만 원이라고 칩시다. 한 포기에 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나한테. 한 포기에 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 네. 누구, 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거래소 시장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이거 산다고. 이 사는 사람들은 만 원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거로 생각하니까 사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는 조금 레벨이 조금 올라간 그 개념이고 옵션의 개념은요. 이러한 그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가 발행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이 개념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서는. 네. 그래서 만일에 배추를 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샀어요. 강사님 제가 샀어요. 네. 근데 보니까 나중에 배추가 11,000원이 됐어요. 11,000원이. 근데 나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죠, 지금? 살 수 있는 권리죠. 만 원에. 네. 그렇죠? 그럼 11,000원짜리를 내가 얼마에 살 수 있나요? 만 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얼마의 차익을 얻은 거랑 똑같죠? 1,000원이죠. 네. 예. 그게 이 옵션인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반대로 9,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시장에서 이게 배추 9,000원인데 네. 나한테 있는 권리는 얼마죠? 만 원에 이 배추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같으면 9,000원짜리 만 원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사겠어요? 그걸 사는 사람은 바보죠. 네. 그죠? 예. 그래서 그 옵션은 이제 뭐가 됐다? 휴지가 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권리 포기죠, 그죠? 예. 네. 공식 용어는 권리 포기. 그다음에 권리를 11,000원짜리는 내가 11,000원짜리를 만 원 주고 사기 때문에 그것을 권리 행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거래소에 전화해서 나 권리 행사 할래요. 권리 포기 할래요. 이런 의사 표시 안 해도 거래소가 다 강제로 다 합니다. 네. 강제로. 자, 그게 이 옵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풋옵션 마찬가지죠. 발행자는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한 사람이에요. 즉 배추를 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네. 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상대방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만 원에 배추를 팔 수 있는 걸 샀기 때문에 실제 배추를 파는 사람, 팔 수 있는 거 누구죠? 산 사람이잖아요. 네. 그쵸? 예. 네. 근데 내가 이 배추를 만 원에 팔 수 있죠? 시세가 9,000원으로 떨어졌어요. 9,000원짜리나 얼마에 팔 수 있죠? 만 원에 팔 수 있죠. 그쵸? 네. 그럼 나 얼마 번 거랑 똑같죠? 천 원을 벌었죠. 그쵸? 네. 네. 반대 입장에 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천 원을 손해본 거잖아요. 네. 맞죠? 예. 그게 이 옵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내용은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괜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 옵션의 손익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예.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잠시 그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네. 선물하고 이 옵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선물은, 될까요? 예. 네. 선물은, 우리가 어떠한 상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래에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네. 근데 옵션은 상품이 아니죠.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권리를. 그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네. 둘 다 만기가 있는 상품이고 시간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상품들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는 권리, 하나는 상품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네. 오늘 강의 선물과 옵션에 대한 개념 잘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주 강의도 기대해보면서요. 저는 잠시 후에 도와줘요 리치맵 시간으로 돌아올게요.